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때문에 군정지도부는 일선부대에서 군정지도부로 이렇게 직보체제를 갖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2000년 4월에 위임통치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오늘 위임통치. 위임통치란 말이 나왔고 이제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후계자 결정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위임 통치의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여정한테는 대남, 그리고 대미, 대남 정책, 대미 전략,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보고도 김여정이 받고, 이제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가고, 이런 보고를, 중간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 위임 통치는 이제 김여정 1인한테만 다 된 건 아니고, 김여정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권한이 많지만, 뭐 경제 분야에는 박봉주하고 김덕훈, 내각 총리. 박봉주 당 부위원장, 내각 총리 김덕훈이 경제 분야에서는 조금 권한을 위임을 받았고, 군사 분야에서는 군정 지도부, 신설된 당 군정 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부일 부장. 내가 신설된 당 군정 지도부 최부일 부장.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 전담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의 부위원장 이병철. 중앙군사의 부위원장 이병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좀 이양됐다.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나머지 혹시 뭐예요? 김정은이 뭐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김정은의 그동안 이제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한테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 실패의 책임이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그러니까 그 밑에 위임받은, 권한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별하게 그 우려